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오늘은 모공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모공관리 열심히 했는데도 줄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이 모공 부위별로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모공을 기기 측정을 하면서 집에서 홈케어를 하고 있어요. 모공팩으로. 5년 전인가? 모공관리 영상에서 제 모공이 이렇게 크기가 이렇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보다 제 모공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 정도? 모공 커지는 이유는 피지, 그 다음에 노화입니다. 피지는 타고난 피부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지성피부. 노화는 뭐냐?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 물리적 자극으로 인한 노화, 열온도로 인한 노화, 이런 게 이제 세로모공, 또 가로모공 더 심화시키고 피지랑 노화를 잘 관리해주면 모공도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질 수 있다. 부위별로 모공의 종류가 다르거나 유수분의 차이가 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랑 턱은 세안을 잘 했는데도 바로 유분이 막 올라와서 번들번들. 볼 같은 부위는 깨끗하고 얇아서 실핏줄이 보일 정도. 이런 분들은 코를 중심으로 가루모공이 보이는 나비존만 센 모공팩을 써주시고 얇은 부위 이런 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타입별로 모공팩의 강도를 골라 사용해야 된다는 거. 볼과 여드름 부위 측정을 해봤을 때 약간 가로모공이 큰 경우, 이거는 모공이 넓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인 경우가 많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가로와 세로 모공이 많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심각하게 모공이 커져 있는 상태. 노화가 들고 나이가 들면 얼굴 부위별로 모공 크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클 경우에는 피지 제거가 센 거, 강. 모공이 중간 크기거나 작을 경우에는 피지 제거 중 정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지 제거를 해주고 진정 성분으로 잘 구성된 모공팩을 썼다. 그 다음에는 탄력 성분을 반드시 사용을 해서 요 매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공팩의 효과를 높이려면 알로에젤을 섞어보세요. 알로에 성분이 좋은 이유는 수분, 진정,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에 도움을 주는 부스터입니다. 알로에 제품은 잘못 고르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알로에 성분의 종류와 함량, 또 구성 성분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알로에 젤과 모공팩 비율은 2:1. 약간 나는 유분이 좀 올라온다, 아니면 여름이다, 그러면 1:1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모공팩을 한 후에 딱 보면 유분 기름이 좀 나와 있거든요. 안 보인다고 해서 바로 기초 바르면 안 돼요. 세안 후에 면봉이라든지 아니면 해면, 토너 패드 있죠. 그걸로 올라와 있는 애를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살살살살살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공팩으로 클렌징을 해도 즉각적으로는 피지가 줄거든요. 줄여놓은 상태에서 기초를 해라. 그다음 세로 모공의 가장 큰 원인이 마찰이에요. 장시간 세안 금지, 문질을 때 세게 문지는 거 금지. 장시간 세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고 이지워시 선크림을 발라야겠죠. 그 다음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을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각질이 모공을 막게 되고 피지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자외선이 콜라겐 파괴를 하면서 피부 속에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개 색소 침착까지 같이 일어나면 까맣까맣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게 잡티인데 자외선이 그걸 심화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모공 조이는 성분 배합은 카올린과 티트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예로 보면 이니스프리 화산성이 모공 마스크, 에뛰드 클리너 핑크 파우더 마스크, 파파레스피 가지 클리어링 머디 크림 마스크. 요 세 가지는 제가 몇 년간 계속 추천해 왔던 그런 모공팩이죠. 카올린과 같이 만나면 효과 상승하는 성분이 있는데 티트리입니다. 티트리 성분은 항산화제 효과까지 있습니다. 알코올의 20배 이상의 소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요. 토피네올이라는 지표 성분이 있는데 색소 억제제 역할을 되게 잘해서 여드름으로 인해서 생긴 이런 잡티들도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올린과 티트리를 잘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브링그린과 공동 개발해서 만들었잖아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포 클레이팩. 저자극 촉촉인데 피지 제거 잘하는 기능으로 딱 맞는 제품입니다. 민감지성이 쓸 수 있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를 위한 강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포 클레이 팩 스트롱. 진정을 티트리 시카로 잘 잡았고
피지 흡착을 카올린 벤토나이트, 팟가루 그리고 장벽 성분을 사용했어요. 티트리 시카는 진정과 타이트닝 효과를 주는 성분인데 5종 티트리 콤플렉스를 사용했습니다. 클레이와 파우더 5종 사용했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팟가루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팟은 원래 갈아서 세안용으로 사용했다라는 옛 문헌에 자료가 있는데요. 팟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뭐 보습 효과까지 주는 성분이고 이 팟가루가 알갱이에요. 그래서 딥클렌징을 가능하게 합니다. 밀착이 엄청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밀폐를 시켜서 피지를 가둬요. 그 다음에 흡유 뽑아내는 거예요. 겉으로 올라온 애를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제거. 최대한 모공 속에 있는 애를 빼올려내는 거. 이게 바로 모공팩의 원리입니다. 피부의 겉과 모공 속 피지 노폐물 세정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모공도 좀 줄고 가로 모공도 좀 줄어든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임상에서 피지량 변화 개선율도 좋게 나왔습니다. 바르는 법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블랙헤드와 피지 분비 많은 부위, 여드름 있는 부위에 이거 너무 얇게 바르면 효과가 적어요. 얼굴 부위별로 두께를 조절하면 더 효과적인데요. 피지가 유독 심하게 나오는 부위는 두껍게 바르잖아요. 그럼 피지 제거 효과가 상승합니다. 모공팩을 15에서 20분 정도 유지시키면 되는데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 약간 딱딱해졌을 때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사용하는 게 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모가 길고 납작한 브러쉬가 고르게 잘 발라지기 때문에 추천하고요. 자, 지우는 법도 무지 중요합니다. 요거는 일단 첫 번째 따뜻한 물로 하셔야 돼요. 딱딱해진 제형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톡톡톡 덜어내면 돼요. 그 다음에 빨리 지우는 방법은 해면이나 브러쉬 클렌징 패드 그걸로 지우면 진짜 빨리 지워져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해 봤을 때 바르는 동안 마르지 않아서 두께를 조절하면서 올리기 좋았고 씻어낸 후에도 당김이 없었다. 면봉으로 닦아내니까 피지가 묻어있는 게 보였고 코에 피지가 빠져서 깔끔해 보였다. 그리고 턱에 추가로 사용해 봤을 때 쌓여있던 피지가 많이 사라졌고 다른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피지 제거 결과가 좋았다 라고 하셨어요. 10대 이제 고등학교 딸한테도 발라봤거든요. 약간 환홍 올라왔을 때 사용하면 환홍된 게 잘 빠지더라고요. 나비종 같은 경우에도 모공이 2회 정도 사용했더니 크기가 눈에 보이게 줄어든 거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 모공이 일시적으로 딱 조여진 게 볼 수가 있어요. 글로우 쿠션 같은 거 바르면 피지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팩하고 글로우 쿠션을 사용했더니 피지 안 올라와서 좋았다. 카올린과 티트리 시카 고함량 잘 사용한 효과 좋은 모공팩 수부지 복합성 기준 당김없이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성피부, 지성여드름피부 추천템 스트롱과 오리지널이 뭐가 다를까? 용량이 오리지널이 120g으로 약간 많고 스트롱보다 비건클레이 파우더 7종 20%로 되어 있는 게 오리지널 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딱 5종만 사용을 했고요. 팟가루가 들어가서 알갱이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성알코올이 둘 다 함유되어 있어서 좀 수렴 효과와 씻김성을 줄 수 있다. 일단 오리지널은 정말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운 발림성. 스트롱은 쿨링감이 좀 더 느껴지면서 스크럽이 있는 타입이니까 세안할 때 좀 주의해야 되고 오리지널은 건성 복합성도 여름에 전체 바르면 될 정도 민감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 추천. 스트롱은 지성 피부, 지복합성 여드름 피부 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아주 심한 피부 이렇게 스트롱이냐 오리지널이냐 요거를 피부 타입에 따라서 강도 결정, 사용 부위 설정 잘 선택하시면 효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공 조이는 성분으로 시카 펩타이드. 시카와 펩타이드가 진정과 모공 타이트닝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병풀에 아시아티코사이드라는 지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그 역할을 해주고요. 콜라겐 생성 유도해서 피부 탄력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공 타이트닝을 좀 도와주는 거죠. 총 플라보노이드 요게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요거를 측정해보고 이 원료의 퀄리티가 좋으면 항박테리아, 항곰팡이성 이런 기능들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거죠. 병풀 추출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항산화 기능이 높아서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예방, 전체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추천했던 제품 있죠? 인터미션 레스터 세럼 스킨 보면 병풀에다가 펩타이드를 사용해서 케모시카 성분을 만들었어요. 이 브랜드에서 또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 패드 붉은기 진정이나 열감 진정 열온도를 진정시켜서 모공 타이트닝과 또 각질 제거 효과까지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 구성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리뷰할 제품은 요건데 르누베르의 에센셜 아주렌 시카 스파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 진정으로 아주렌 시카테카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과 탄력 펩타이드 항염 티트리 오일 아주렌 시카테카라고 해서 민감 피부 진정 장벽 케어에 피지 케어 효과까지 있어요. 피지도 같이 조절. 펩타이드는 모공 타이트닝에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요 성분과 이제 아주렌 시카 요 세 가지가 만나면 다독다독해주는 진정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염증이 생긴 여드름, 염증 없는 여드름 두 가지가 다 줄어들어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었다. 붉은기가 좀 진정되는 효과도 있었다는 임상도 받았고요. 롱코메도 제닉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콩알 크기만 딱 발라도 얼굴 전체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 쓸 필요 없다. 쫀쫀해지면서 장벽 크림 같이 부드러워져요. 쿨링감이 살짝 느껴지고 바르고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 느껴지지 않았다. 마무리감이 산뜻해요. 흡수력도 좋아서 잔여감이 느껴지지 않고 피부가 쫀쫀하고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었다. 수부지님이 코 옆이 늘 이렇게 빨갛게 붉어져 있는데 이 시카 크림 바르고 나서 붉은기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카 펩타이드 잘 사용한 스팟 크림 피부 진정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크림이고요. 깔끔한 마무리감에 부족하지 않은 보습감이 좋았습니다.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 여드름 피부 추천. 모공 조이는 성분 조합 판테놀 탄력 성분. 모공을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판테놀에다가 탄력 성분이 함께 사용되면 피지를 싹 제거한 후에 모공을 좁혀주는 타이팅 효과에 되게 도움이 된다. 트로페롤은 화이트 트러플과 토코페롤을 같이 합한 성분을 말합니다. 비타민C 또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 B12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원료예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해서 피부가 늙는 거 또 색소 침착되는 거 막아주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면서 보습 효과도 같이 준다. 트로페롤이 탄력 또 피부 깊은 탄력 개선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라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요 성분을 잘 사용한 제품이 있는데 달바 비건 더블 크림입니다. 세럼은 진정 트로페롤 주름 개선 기능성 아데노신 크림의 경우에는 수분 증발 차단제가 고함량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 그 다음 트로페롤 아데노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로페롤과 아데노신을 사용했어요. 두 가지를 모공을 좀 진정도 시키면서 속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죠. 진정장벽 효과를 주기 위해서 판테놀을 1% 이상 사용을 했어요. 묵직한 영양크림을 바른 느낌인데 두 개 섞어 사용했을 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양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단 세럼을 얼굴 전체로 발라서 쿨링을 싹 줘요. 그러면 모공 타이트닝 효과도 있으면서 수분 공급을 해줬잖아요. 피부가 편안한 상태가 되고요. 크림은 너무 추운 겨울이다. 그럴 때는 얼굴 전체 바르고 환절기 여름에는 요 아이 좀 빼고 크림을 바릅니다. 그리고 눈가에 아이크림 대용으로 바르게 줘요. 왜냐면 이제 트로페롤하고 아데노신이 같이 있잖아요. 탄력 개선 있기 때문에 톡톡톡 펴서 여기서 끝에서 롤링해서 여기서 끝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이 눈가는 주름이 잘 생겨가지고 바르는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괄사, 제가 달바에서 나오는 괄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가 이 얼굴형 관리에 좋았기 때문에 괄사 사용하는 걸 좀 좋아라 합니다. 트로페롤과 아데노신을 사용한 탄력 영양크림. 피부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기 좋고 멀티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피부결, 속건조 개선에 좋았고요. 건성, 악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 모공조인 성분조합, 나이아시라마이드와 트라넥사믹 액시드. 일단 피지가 나온다. 피지와 각질이 너무 쌓여서 여드름이 생긴다. 또 모공이 막힌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이 피부와 모공의 관계 때문에 모공 주변에 생기는 색소 침착으로 모공이 더 커 보이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노좀 이동을 억제해줍니다. 이 멜라닌 세포가 각질 형성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서 그러니까 피부 위로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트라넥사믹 액시드는 멜라스민을 억제하는데 멜라스민은 이제 기저막을 손상을 시켜가지고 표피층의 멜라닌 색소가 진피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트라넥사믹 액시드를 잘 사용한 제품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지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 대용량이 나왔어요. 80ml로.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비타민C 유도체와 트라넥사믹 액시드. 양파는 게르마늄과 알린이 풍부해요. 비타민 B군과 결합하면서 흡수도 증가시키고 적양파에는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퀘르세틴이 풍부해서 일반 양파보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트라넥사믹 액시드와 비타민C
기타민C 유도체,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서 색소침착과 트러블 관리에 효과적인 성분이다. 진정으로는 노스카민 컴플렉스라고 해서 소듐 헤파린, 알란토인, 판테놀, 양모밀 보면 4주 후 개방면포, 블랙헤드 개선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 폐쇄면포, 화이트헤드, 구진, 농포여드름도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색소침착 변화가 7.1% 감소됐고 붉은기는 28% 감소되었다라는 임상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름 환절일 때 사용할 때 딱 좋은 유수분감이에요. 그리고 화장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밤뿐 아니라 아침에도 사용하기 좋은,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수부지님이 속건조 개선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진정 성분과 색소침착 개선 성분을 아주 잘 사용한 수분크림입니다. 수부지 복합성 여드름성 피부 추천입니다.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 피지 싹 제거하는 거 습관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다독다독하는 기초까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조합으로 제품을 골랐을 것인가, 요거를 제가 모공 멘토링을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수부지님은 피지로 인한 가루모공이 매우 큰 상태, 그리고 이 볼 부위가 얇으면서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입니다. 요 분에게 제가 모공팩 스트롱과 루누베르 에센셜 아주른 시카 스파크림 요렇게 사용하게 했거든요. 피지 조절, 유분 제거가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나비 존 모공이 유분이 적은 편이라 중간 정도 모공이었는데 32 정도로 줄은 정도. 블랙헤드 옆에 보면 모공주에 껴있는 갈색 점들을 볼 수 있는데 이틀 사용했을 때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피지가 빠지면서 갈색 반점들이 좀 연해진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건데요, 꾸준히 사용을 하면 이게 조금 더 옅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드름이 저는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모공팩 오리지널 이런 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달바크림, 탄력크림으로 새로운 모공을 줄여주시는, 타이트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모공 크기보다 왜 모공 주변에 색소침착이 많이 돼 있어서 그게 꼴보기 싫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스트롱을 쓰셔야죠. 일단 지성이니까 이걸로 일단 피지를 싹 빼야 돼. 그래야 좀 완화돼요. 그 다음에 이지엔트리를 써서 피지 조절도 하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여드름 이런 것도 줄이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성분 궁합 알아봤고요. 모공은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잘해서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기초관리, 매일매일 홈케어, 요게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잖아요. 또 피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성분들이 잘 안 먹어요. 일단 몸을 건강하게 회복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야 요요가 안 생기는 것처럼 피부도 일단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성분들을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습관 교정과 화장품 같이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기획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 빠밤.